정부의 쌀 추가 격리가 진행된 지 두 달 정도가 지났지만은 산지 쌀값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달 25일 20kg에 35,917원으로 추가 격리 이전과 비교해서 고압과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농협은 쌀 생산량이 많았고 현재 농협 RPC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이전보다 많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재고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돼야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